조계종제 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. 법회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, 김정섭 공주시장, 이순종 공주부시장, 정진석 국회 부의장, 심은석 공주경찰서장, 안병관자 6교구 신도회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. 이순종 공주부시장은 부처님께서 밝히는 진리의 빛은 이 땅의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. 원경스님은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한 것은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했다는 점이라며 성도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체 대비의 실천행은 무생명들에게 희망과 존경에 큰 감동을 줬다고 설했습니다.